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9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JPG 크기 400에 500에 맞춰서 지정을 해 주세요. 자, 파일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100 단위로 가이드라인 여러분 하는 방법대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파일에서 이제 Save As를 눌러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파일은 임시로 우선 원래 크기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첫 번째 1번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원본 이미지 한 개가 있죠. 2급-1번 파일을 먼저 불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9에 해당되는 파일에서 2급-1 파일을 불러오시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관람차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동 툴, 무브 툴 아래쪽 보시면은 퀵 셀렉션 툴 있죠. 그리고 옵션에서는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시고 브러쉬는 20 정도로 놔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관람차를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마우스 뗐다가 다시 한번 또 클릭을 하셔도 돼요. 이러면은 자동으로 옵션에서 선택 영역이 계속 추가되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다면은 예, 선택 영역을 했죠.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시면은 이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저희는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게 그냥 Move Tool을 선택한 다음에 Alt 키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끌어다 놓는 드래그로 그냥 만들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하셔야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위치 조절해 놓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크기 조절은 여러분이 눈금 단위를 보고 맞춰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지금 선택 영역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세밀한 조정은 화살표 키로 키보드에서 하시면 되는데 선택 영역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시게 되면은 전체 배경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조정을 좀 하실 때는 선택 영역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D로 선택 영역을 없애 주셔야 돼요. 이제 쉐이프 툴로 나뭇잎 모양부터 만들 건데요. 색상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두 가지 색상으로 나뭇잎을 두 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출력 형태 보면은 나뭇잎이 없죠. 클로버 모양이 있는데 그걸 나뭇잎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커스텀 쉐이프 툴을 도구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시면 쉐이프에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선택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네이처에서 OK를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에 클로버 토끼풀이 있을 거예요. 토끼풀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타나야 될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에서 옵션에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색상도 지금 검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99cc6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OK 하신 다음에 이제 Alt 이 Move Tool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로 드래그 할 건데요. 지금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먼저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복제를 할 거예요. 자, OK 하시고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리고 색깔만 바꾸면 되겠죠. 자, 위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색깔 보여지는 부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 지시되어 있는 거 33cc 00이죠? 이거를 OK를 해서 보시면은 색깔이 진한 색깔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기나 위치 지정 같은 경우에는 눈금과 주변 사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크기 같은 거 적당히 맞춰서 조절을 좀해 주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새 모양이 있죠? 커스텀 쉐이프 툴한번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새를 애니멀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애니멀 선택을 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눈금을 보시고서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그려 주세요. 역시 검은색으로 또 지정이 됐는데 색깔은 지시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 놔두시고요. 스타일 없음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할 건데요.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셔서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 더블클릭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색상을 FF 00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거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FF 3300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색깔이 문제지와 똑같이 지정이 되죠. 색깔이 다르게 지정이 된다면은 이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앵글의 각도를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OK를 해 주시고요. 가로로 글자 입력을 위해서 호리전탈 타입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시기 전에 위에 도둠으로 먼저 바꿔 주세요. 자, 도둠이라는 글꼴 바꿨다면 글자 크기 60포인트로 엔터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나왔으니까 그는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서 바꿀 거예요. 자, 따뜻한 계절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하면은 T라는 게 따뜻한 계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자, FX 선택을 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FF 99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획은 2픽셀, 그 다음에 컬러 색상은 모두 0으로 채워진 검정색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하시면 되죠. 자, 위치 좀 조절해야 된다면은 역시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만 아래로 위치를 내리시면 될것 같죠? 자, 이 상태로 마무리 이제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세이브해서 이 원본 파일 제출하지 않는 원본 크기의 파일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인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포맷을 JPG로 선택을 해 줘야 되죠. 선택해 준 다음에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써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파일 저장 규칙은 시험장에서 혹시나 바뀌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하신 다음에 파일 저장 규칙 보시면 PSD 파일 40에 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꿔주시고 OK 해서 크기가 작아진 이 파일을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자, 포맷 JPG로 가면 아까 이름 지정한 거 있죠? 이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포맷을
PSD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대로 PSD로 바뀌었죠? 이제 저장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끝이 났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 기초를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을 하신 다음에 역시 400에 500으로 지시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레이 이 창을 드래그해서 눈금자 보이게 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2번 파일로 저장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로 되어 있는 2급-2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 파일은 배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일이니까요.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은 그림 효과에서 색상 보정을 하는 파일 있죠? 2급-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흰색 배경일 때 여러분들 항상 선택 어떻게 했었나요? 저희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했었죠? 자, 마우스로 터널런스는 32 정도로 해놓으시고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흰색을 제외한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카피를 하면 꽃만 선택이 됐겠죠? 이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꽃을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 화살표 키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꽃잎 사이에 있는 흰색이 보기에 지저분해 보인다 싶으면요. 여기에서 선택 툴로 다시 한번 흰색 부분만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자,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요. 선택이 되는 부분만 딜리트 키로 그리고 터럴런스를 숫자를 낮춰주세요. 10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거추장스럽다 싶으면요.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의 브러쉬 이거를 브러쉬 크기를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여기 해당 부분들만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지우기를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붙어서 지워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을 할때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즈 옆에 있는 뷰 메뉴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를 없애주시면 가이드라인에 붙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지우기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은 그냥 스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시를 보시면 이 꽃잎 색깔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잎만 다시 선택을 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꽃잎만 다시 그대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가서 여기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을 해주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휴 세츄레이션의 마스크가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 휴 세츄레이션 패널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휴는 그대로 0으로 놔주시고 세츄레이션만 값을 70으로 팍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면 색깔이 빨간색처럼 보여지죠? 자, 이 상태로 작업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불필요한 창은 패널은 그냥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패널을 좀 넓게 보는 게 편하겠죠? 이제 액자 제작을 할 건데요. 액자 제작은 레이어 2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했죠. 그리고 마우스로 제일 위쪽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옮겨다 놓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게
워터컬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에서 아티스틱에 가셔서 워터컬러를 실행을 한 다음에 바로 OK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형 선택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40 정도 상하좌우 여백을 남겨주세요. 0에서 한40 정도로 그렇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해서, 자, 40 정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딜리트를 바로 하지 마시고요. 이 모서리가 살짝 둥근 모양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모디파이에서 스무스에서 5 정도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로 지워 주세요. 그리고 선택 영역 반드시 컨트롤 D로 없애 주시면 돼요. 그다음 작업은 그림 효과에서 액자 쪽에 지시된 것처럼 안쪽 테두리 지정할 거거든요. FX에서 스트로크 지정을 하시고, 사이즈는 5,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지정해야 되니까 F6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을 해주는데요. 드롭 섀도우 해도 여기 색깔이 잘 티가 안 났죠? 그래서 디스턴스 10 지정해주고, 사이즈도 10 지정을 같이 해준 다음에 OK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2급 다시 사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일을 보니까, 네,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 배경색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매직 원두 툴 쉬프트 눌러서 추가로 계속 흰색만 하는데요. 자, 선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톨러런스를 32 정도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강아지만 선택이 이렇게 완료가 됐죠. 이 터럴런스 수치 값을 높여주면은 이 선택 영역 폭이 좀 넓어져요. 그 다음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강아지만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이제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무브 툴 선택한 다음에 강아지 그대로 이쪽 갖다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강아지 위치를 그리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작업이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시면 강아지와 꽃과 그리고 액자까지 모두 다 됐고, 나머지 세로로 써지는 글자만 입력이 안된 상태죠. 지금까지는 글자를 가로로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 T 누른 다음에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거에서 호리전탈 타입 툴에서 가로로만 입력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입력하는 버티컬 타입 툴을 이번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나타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놓고서 글자 입력을 할 건데요. 커서가 위에서 깜빡이고 있죠? 자, 지시대로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도둠에 4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거 바꿔주죠. 그리고 글자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글자 입력을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이제 지정해야 되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FX 누르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글자가 이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역시 글자가 물결처럼 살짝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옵션 위쪽에 가셔서 이 워프 지정하는 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스타일에서 플래그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살짝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방향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50보다는 좀 작은 수치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30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고, OK 하시고, 이좀더 조절해야 된다 싶으면은 이동 도구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다면 파일, 원본 파일은 그냥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이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JPG 먼저 저장을 2번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퀄리티는 8에서 12 안에 저장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 다음에 PSD 저장 규칙에 따라서 40에 50으로 줄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파일 Save As에서 역시 두 번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죠. 그리고 이 파일 닫으면 돼요. 다음 문제인 문제 3번 사진 편집 작업할게요.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JPG 크기인 600에 400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OK 해서 만들어주세요. 창 이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하시고 파일 3번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지시를 보시면은 배경 색깔을 덮어 씌우는 게 있죠. 그래서 도구 아래쪽에서 정경색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신 다음에 Alt, Delete 누르면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리고 바로 필터를 적용할 거예요. 필터에서 텍스처로 가신 다음에 텍스처 라이저로 가셔서 OK 하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졌죠. 이제 원본 이미지 중에 첫 번째 파일 불러올 건데요. 2급-5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사람 손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에서 흰색의 배경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니까 매직 원드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32로 터럴런스를 해줬더니 너무 이게 허용치가 높아서 선택이 이렇게 되는데요. 터럴런스를 1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만 정확히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안쪽에 흰색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 하면은 흰색 배경이 아닌 손하고 여기 들고 있는 것만 선택이 됐어요.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이거는 창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동 도구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살짝 위로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시면 되죠. 이 양손에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X로 가서 지정을 해주시고 OK 하시면 이런 색상이 나타나죠. 이제 2급-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달걀이 보이는데요. 이 달걀에서 흰색 이 달걀 제외한 배경색만 먼저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도 매직 원드 툴로 이 터럴런스는 32로 해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줘보세요. 수치를 조금 더 높여줘서 좀 더 많이 선택이 되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안쪽에 색깔 배경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을 해주시고 계란만 선택 컨트롤 C를 해주시고 창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해서 컨트롤 T하고 크기 좀 줄여줘야 되겠죠? 손에 비해서 계란이 좀 크게 보이니까 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보여지게 출력 형태와 같게 크기를 조절하고 방향 위치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컨트롤 T를 종료를 해주시면 돼요. 2-6에는 드롭 섀도우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FX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2-2급-7 파일을 또 불러와야 돼요. 자, 이 파일은 역시 매직 원더 툴 하시면 되는데요. 50이라는 값은 너무 크니까 이것도 한 10으로 다시 조절해 놓고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이 부분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창 닫은 다음에 붙여넣기를 컨트롤 V로 하시고 이동 툴로 마우스 움직여서 각도도 컨트롤 T로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좀 크죠. 크기도 좀 작게 조절을 하시고 각도랑 맞춰서 하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지시가 아우터 글로우 지정해야 되네요. 그리고 베블 앤 엠보스도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파일 불러올 거 하나 더 있죠.
감자인데 2급-8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은 네, 이 파일은 역시 매직원드 툴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10보다 좀큰 수치 해줄까요? 32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많이 선택이 됐죠? 자, 정확히 감자만 선택이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Shift 눌러서 계속 추가해서 배경색은 빼고 감자가 배경색만 현재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elect Invert을 눌러서 감자만 선택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Ctrl C 카피 눌러주시고 이창 이제 닫아버리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붙여넣기 하고 이제 이동 툴 해서 감자를 옮겨다 놨는데 출력 형태 보면은 감자가 뒤집혀 있죠. 자, Ctrl T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플립 호리전탈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거 해볼까요? 밑에서 플립 버티컬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할까요? 방법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결과만 제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했고요. 살짝 이것도 각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으시고 방향은 자, 위치는 화살표 키로 지금 제가 좀 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 주시고 이거에 대한 지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FX에서 Inner Shadow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OK.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위에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8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8 누르면 자동으로 8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예, 출력 형태에 그려져 있는 Shape 툴로 만든 모양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들어질 거 색상이 잘안 보이긴 한데 지금 양손 팔에 양옆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자 레이어 이 쉐이프 모양을 바꿀 건데요. 첫 번째 거는 네이처로 가면 있어요. OK를 클릭을 하시고 메뉴의 두 번째 거에 있죠.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드신 다음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예, 지정을 하면 돼요. 첫 번째 거에 대한 색상이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거에 대한 색상 87DO00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 주시고 이 모양에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없죠. 색깔만 지정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그냥 바로 복사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금 작게 그리죠. 자, 그리는데 반전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Ctrl T 눌러서 반전시키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전탈에서 반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Ctrl T 엔터 눌러서 취소하고 스타일도 없음 상태고 색깔만 바꾸면 되죠. 색깔 다른 색 대신 이번에는 뒤에 써 있던 AEFF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니까 색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출력 형태는 왼쪽 색상이 조금 더 밝은 색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오른쪽이 좀더 밝죠. 그러면은 색상 지금 지정돼 있는 게 서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만들었던 거 있죠? 쉐이프 2. 이 색상을 다시 첫 번째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첫 번째 거, 이 앞에 거 있죠? 이거의 색상을 방금 전에 지정했던 AEFF00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거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마름모로 된 도형 있죠? 자, 쉐이프에서 이번에는 자,
언어먼츠로 가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보이죠? 위에서 두 번째 왼쪽 클릭을 하시고 밑에 거부터 만들게요. 밑에 거를 자, 50 정도 해당되는 위치에서 만들면 되죠? 그리고 300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만들면 돼요. 가운데가 50 정도 오게. 자, 이 정도로 오게 이제 만든 다음에 스타일 없음으로 해 놓으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F6번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이거는 불투명도를 80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죠. 오파시티 80. 그리고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레이어 스타일 한번더 지정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동 도구로 해서 Alt키 누르고 위로 끌어다가 놓을게요. 끌어다 놓고 Ctrl T에서 크기만 조금 더 줄여주면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다른 지정 특별히 할거 없겠죠. 위치만 조금 처음에 만든 거를 살짝 옆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문자 효과 두개 남았거든요. 자, 텍스트 바로 클릭하면 밑으로 써지는 글자 써지죠? 다시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갔다가 글자를 이제 써야 되는데 글꼴부터 바꿔야 되죠. 도둠의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을 하시면 되죠. 글자 입력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5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세요. 사이즈 2픽셀로 해주시고, 색상은 0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OK. 그리고 이제 지정해야 될게 옵션 위쪽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워프를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죠. 스타일은 모양을 보니까 아크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둥글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살짝만 좀 조절해 줄게요. 한40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고 OK에서 나왔어요. 자, 이동 툴 클릭을 한 다음에 좀 위치가 안 맞다 하면은 마우스로 위치 맞추고 화살표 키로 또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을 클릭하시고 글자 자연의 선물이라는 글꼴 바탕 지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3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하기 전에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만들어야 되죠. 자, 자연의 선물이라는 거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두개 나와 있죠? 그러면 그라디언트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색을 바꿔주면 돼요. 왼쪽 아래는 FF00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FF3300이고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사이즈가 2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0으로 되어 있으면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동 도구를 가지고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저장까지 끝이 났죠. 자, 저장 한번 이제 해주시고, 자,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메뉴를 실행을 해서 가이드라인 모두 없애버리고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반드시 JPG 먼저 저장해야 되죠. JPG를 파일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3으로 바꿔서 파일 저장을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이 다 됐다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PSD 규칙인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OK. 그럼 파일 줄어들었죠? 파일에서 Save As 다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3으로 바꿔주시고 포맷 형식은 포토샵 PSD 파일이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파일 닫으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600에 400 상태로 OK를 해주시고 창을 분리해서 눈금 보기 편하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해서 눈금 확실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 파일 세이브를 하셔서 4라고 써서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두세요.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2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컨트롤 A를 한 다음에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붙여넣기가 됐죠. 필터 메뉴로 가서요. 여기에서 아티스틱에 보시면은 이게 러프, 파스텔이라는 필터 효과가 있죠? 이거를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이미지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로 그대로 수직으로 위로 좀 올라가 주세요. 자, 올라가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지시 보시면요. 2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이 파일은 역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카피, 그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다시 Shift 누른 상태로 밑으로 좀 내려올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내려오냐면요. 위에 지금 선이 한 80이나 90 정도에 오게 그 정도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것도 지시되어 있는 게 있죠? 똑같이 필터에서 방금 걸지 그대로 하는 게 있어요. 아티스틱. 그다음에 똑같이 실행해서 OK 하시면 거친 파스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났죠?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씌웠고요. 세로 방향으로 하려면은 자,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색상, 백색,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줬고요.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이거는 왜 지금 이거를 지정하냐면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아까 육지였던 곳이 바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두 개를 사진을 합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요. 다음 그림 파일인 2급 11 파일을 볼까요? 자, 이 파일은 보면은 출력 형태의 우표 모양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다음 2급 다시 12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을 불러오기 전에 출력 형태에 있는 거를 먼저 만들도록 할 거예요. 제일 왼쪽 위에 글씨 써 있는 그꽃 같은 모양 있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플라워 툴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인데 자, 이 쉐이프 쪽에 가면은 있어요. 여기에서 마우스 가만히 가져다 놓고 보면 이름이 보이죠? 플라워 툴하고 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동 툴로 살짝 좀 위치를 조절을 하고 크기 좀 문제지하고 똑같게 조절 좀 해놓을게요. 자, 엔터키 하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다시 돌아가고요. 여기 속성에서 지금 속성 지정되어 있는 게 레이어 패널에도 다 보이죠? 이너 섀도우라고 이거 없애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줘야 되죠? 색상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해주신 다음에 이 색상값 앞에 거, 뒤에 거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FF 0000 그리고 뒤에 오른쪽 거는 F4개의 00이죠. 자, OK를 해주시고 이거 OK 하신 다음에 스타일이 라이너면 안 되죠? 선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상태로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시를 보니까 섀도우, 드롭 섀도우도
여기다 추가로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FX에서 드롭 섀도우 그냥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펙트에 두 개가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 중앙 중에 쯤에 보시면은 우표 모양 있죠? 우표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쉐이프 모양을 바꿀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브젝트라는 거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검은색, 흰색이 있어요. 저희는 검은색 우표를 스탬프 2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해당되는 위치쯤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우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위 크기는 이 정도가 되나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거 우선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스트로크 지정을 해서 2픽셀로 하고, 첫 번째 거는 앞에 색상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FF, FF00 이렇게 노란 계열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하나 더 이따가 더 만들 건데요. 우선 이거에 해당되는 것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우표 안에 들어가는 그림은 보시면은 2급-11 파일이 들어가죠? 이 파일을 불러다가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이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 Alt 누른 상태로 레이어 3과 쉐이프 2 사이에서 경계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게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또 작업을 해야 되죠?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쉐이프 2를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 도구 상태로 Alt를 누른 상태로 이 그대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옮길 건데, 오토 셀렉트 이거 체크 안된 상태로 하셔야 돼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두 번째 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거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밑에 방금 클리핑 마스크 했던 거 없어졌죠? 좀 귀찮지만 다시 클리핑 마스크 Alt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해서 그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Shape 2 copy, 방금 제일 위로 올려놨던 새로 만든 거 있죠? 이거에서 스트로크 색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컬러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99FF99라고 두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고, OK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색상 값이 바뀌었죠? 여기에 불러올 파일도 2급 12 파일이니까 불러와서요. 요거는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가져다 놓고 Alt 누른 상태로 경계선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작업 진행할게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또 쉐이프 툴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에서 이번에 심볼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 비행기 하나를 그려주세요. 자,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려주시고, 비행기에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모두 없애주시고, 그리고 지시된 것처럼 색상 값을 CC, FF, CC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스트로크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요. 스트로크는 2픽셀에다가 색상은 00, 33, 00이에요.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너 섀도우 한번더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럼 비행기까지 완료가 됐죠? 이제 제일 아래쪽에 글자 일치에서 장소랑
놓는 그 배경 글자 있죠? 아, 배경 그 동그란 그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것도 커스텀 쉐이프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여기에 렉탱글 있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둥근 이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CPX라고 저는 써 있는데 이 부분을 4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레이디어스가 곡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40이라는 곡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부분은 다시 또 없애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색상 자, 00000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불투명도를 50으로 확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시티를 50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수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불투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불러와야 될거 마지막 파일이에요. 2급-13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 지금 배경색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매직 원드 툴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32 상태에서 클릭을 해볼까요? 선택 잘 되죠. 자, 다리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 하얀색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색깔이 비슷하니까 32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쪽에 먼저 팔 사이에 있는 색깔, 배경색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사이 부분은 32가 아니고 5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잘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를 하면은 배경만 복사가 되죠.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 이걸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했죠?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리고 이제 작업창에서 붙여넣기를 하셔서 이동 도구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이동을 하는데 좀 사람이 크죠? 사람을 조금만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이쯤에 이렇게 와야 되죠? 자, 그리고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고,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 지시 있죠? 그러니까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나머지 이제 남은 거 문자 효과 있죠? 제일 먼저 세계여행 대축제 이거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대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를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그큰 대자 찾아서 입력할 수 있죠? 자, 텍스트는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 이 부분에 클릭을 우선해서 글자에 대한 속성부터 바꿀게요. 도둠이라는 걸로 우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55포인트네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 글자에 대한 색깔 따로 아직 지시가 안돼 있죠? 그래서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하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색상을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왼쪽 아래 색상은 FF, FF00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 값이 33CC00이에요. 그래서 OK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OK. 그리고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스트로크 지정해줘야 돼요. 스트로크는 2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흰색 아니 검은색이죠. 그래서 모두 0으로 채워져 있는 걸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드롭 섀도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글자는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잡고 글자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우스로 조금 더 옮겨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글자가 아래 우표하고 겹치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쉐이프 1 레이어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조절해 주고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에 세계여행 대축제 여기 클릭한 다음에 다음 글자 입력을 할게요. 자, T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할게요. 여기에서 클릭하고 글자 입력하기 전에 지시되어 있는 게 도둠의 15포인트죠. 글자를 작게 입력하네요. 색상은 검은색이네요. 00000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니까 블록 설정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오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여기 아래쪽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고 글자에 대한 속성 먼저 지정을 할게요. 도둠의 14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FFFF00 이렇게 해서 노란 계열 색상 지정을 했고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실 때 왼쪽 정렬 상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이 방금 입력한 글자가 뒤에 둥그런 배경의 가운데 오도록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겠죠. 그럼 이제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앴죠. JPG 먼저 저장해야 되죠. 파일 포맷 형식은 JPG로 바꿔주시고, 파일의 번호는 4번으로 바꿔줘서 저장을 8에서 12 퀄리티 안에 5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서 역시 60에 40으로 줄여줘야 되죠. 오케이 하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 하신 다음에 이번엔 포맷은 포토샵 PSD 파일로 파일 번호만 바꿔서 저장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출은 JPG 4개, PSD 4개, 이 같은 형식으로 된이 이름이고 이 4개는 제출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출 유형 문제 10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